울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하면 축구가 떠오르는데요. 특히 프로축구 경기는 공업화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에겐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뉴스에서는 울산 연고의 현대호랑이 축구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규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울산 현대와 알 아흘리의 AFC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전반 12분, 박태희가 시원스런 헤딩골로 첫 골을 신고한 뒤 후반 박피냐와 김승용의 추가골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에 오릅니다. 10승 2무 무패, 9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울산 현대는 올해의 클럽상. 이근호 선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MVP와 AFC 올해의 선수상. 김호공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울산 현대 축구단이 태어난 건 33년 전인 1983년. 인천과 경기를 연고로 현대 호랑이 축구단이란 이름으로 창단해 1987년 연고지를 강원도로 옮긴 뒤 1990년 울산시로 다시 이전합니다. 모기업도 창단 당시 현대자동차에서 1994년 현대중공업으로 바뀝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전북 다이노스를 창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현대자동차에서 전북 다이노스와 울산 현대 호랑이 축구단을 두 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97년도에 IMF가 발생하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두 계열사가 나누어서 명문구단답게 출신 선수들도 화려합니다. 허정무, 최강희 감독을 비롯해 김병지와 이천수, 김신욱, 김승규, 곽태희, 이근호 등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창단 멤버로서 저하고 같이 선수 생활을 했는데 400트랙을 뛰면은 보통 다른 선수보다 두 바퀴를 더, 열 바퀴를 뛰면 우리 여덟 바퀴 뛸 때 그 친구는 열 바퀴를 뛰는 그런 아주 지구력의 화신이었고요. 뒤에서 선수들을 밀면서 독려하면서 전체적인 팀을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김현석과 유상철 등 울산 현대에서만 몸담은 원클럽맨들도 등장했습니다. 제가 울산 현대를 고집한 거는 아무래도 팬들에 대한 성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팬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또 울산 현대라는 팀을 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많이 찾아주셨던 것들이 특히 지난 1998년 10월 24일 포항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병지 골키퍼의 헤딩골은 울산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집사람이 생일이었거든요. 그 전날 뭐 생일 선물로 뭐라 하면 좋을까 그랬더만 경기에서 골이나 걸리라 그랬는데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힘든 일인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 날이었고. 감독도 문정식 감독을 시작으로 차범근, 김정남, 김호원 등 모두 9명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명장들의 지휘 아래 울산은 두 번의 K리그 우승과 다섯 번의 리그컵 우승,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을 거두며 축구명가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울산에서 열리게 된 것도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2만 명을 채우기도 버겁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4만 명에 가까운 관중이 축구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에 모든 관중이 꽉 차고 자리가 모자라서 그 육상 트랙에 나와서 경기를 구경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밖에는 완전히 먹거리 장터가 개장이 돼서 완전 축제 분위기로 경기를 치르는 날이 많았었습니다. 프로축구에 대한 열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울산 현대는 30년 넘도록 울산 시민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온 변함없는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